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상식 우편상식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에 시험이 확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쁜데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한무대기 이렇게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이요, 원래 통상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치러져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연년마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기로 하면서 어쩌면 이제 기회가 한 번 더 온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한편에 아주 크게 드실 텐데, 그런데 또 너무 이게 워낙 짧은 기간만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시험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야, 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준비를 철저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뒤따라 붙는 것이 현실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합격에 근접할 수 있을까, 합격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저랑 같이 희망의 불씨를 잘 한번 살려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갑작스러운 2022 시험 발표입니다. 이게 이제 비상사태가 터진 거예요. 미뤄둔 금융 우편상식 이 공부, 이게 이제 비상의 원흉입니다. 다른 과목은 통상 보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 바로 시작해서 이렇게 또 계속 진행을 해 오세요. 그런데 어차피 금융상식 우편상식은 발표 교환에서만 출제된다고 했으니 발표 교환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은 접근을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상담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면 그런 식의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저는 이거 철저히 반대입니다. 공부를 누가요? 몇 달 만에 이 내용을 다 섭렵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거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리미리 좀 해둘 걸. 금융상식 우편상식 이게 본질적인 내용은 별로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는 거니까 본질적인 내용을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롭게 개편이 되는 내용이라든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쌓아 올려서 이거를 몇 차례 회독하면서 반복해 놓았을 때 그래야 이제 고득권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습적으로 이제 시험 발표도 됐고, 이 올해에는 원래 시험이 없을까 싶었지만 또 시험이 신설이 됐고,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비상사태, 비상경고등이 지금 켜진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예, 이거요, 너무 낙담할 필요도 또 없잖아요. 우리가 어쨌거나 제가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려내고, 그리고 또 이걸 활활 타오르게 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자기의 정신승리가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고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이 과목을 준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만큼 또 이제 희망이 살아나잖아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야 뭐야, 네 달, 다섯 달 남겨놓고 시험 발표 이렇게 돼가지고 어쩌지 했는데, 어쩌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나한테만 이런 이제 상황이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이제 조건 속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 우편상식은 다 미뤄뒀을 거라고. 대부분은 다. 재지생의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다 미뤄뒀을 가능성이 있고, 재지생도 이거의 감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접어놨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건 내가 그렇게 했건, 아니면 내가 그들하고 경쟁해야 되건, 어떤 입장에 놓이든 간에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은 성립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승리 하자고요. 그럼 실제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놓고 자 이제 한 뼘만큼의 전략 차이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인 만큼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공부 방법을. 공부에 왕도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죠. 통상 왕도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이제 원하는 방식, 내가 또 접근하기 좋은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 스타일 있고 네 스타일 있고 다 다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글쎄, 수원 공부에 있어서는요, 이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 수원 공부는요, 수원 공부는 목표가 뚜렷한 공부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당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게 아니라 왕도가 있어요, 실제로.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간을 어느 만큼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금융 우편상식 공부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전제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격과 불합격을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뼘만큼의 전략 차이가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뼘만큼의 전략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초시생이냐 재시생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셔야 돼요. 내가 시작한 지 몇 달 됐는데요. 그래도 초시생이에요. 그죠? 재시생은요. 한번 시험을 봐봤어요. 근데 그 한번 시험을 볼 때 그때도 좀 공부 좀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도 공부 시작하고 한두 달 있다가 시험이 있길래 시험 한번 쳐봤었죠. 경험 삼아서.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내가 공부 한 판 돌려봤다. 이게 이제 재시생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초시생에 해당되는지 재시생에 해당되는지 요거를 잘 갈라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권을 목표로 내가 공부할 것이냐 아니면 안전권 도달을 목표로 공부할 것이냐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합격권 도달은요 커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면접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커트를 상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커트에 진입하려고 하는 공부는 과목별로 몇 문제가 날아간다고 해서 내가 커트에 진입을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단원이다. 이 내용은 배경 지식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끝까지 포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이 개념만 좀 정리해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더라도 지나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문제 여유가 있으니까 나머지 주제들을 철저히 공부하고 한두 문제 출제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지 라고 넘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해야 될 분량이 안전권에 도달하려고 목표하고 공부하는 거에 3분의 2 이하로 떨어져요. 공부 양 자체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두 문제 출제된 거 내가 못 풀어도 할 수 없어 라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나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 상당 부분을 좀 이제 다음번에 공부해야지라고 미뤄두고 나머지 내가 이해되는 거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미뤄두는 만큼 내 시간에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안정권이다 그러면요. 우리 교재 진짜 구석구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섭렵하고 간다는 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한두 개 흘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 거하고는 천차만별의 공부량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한 50등 정도 하는 학생의 공부량과 전교 5등 안에 들어간 학생의 공부량은요.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거예요. 전교 5등 안에 들어간 학생? 뭐 10등까지 늘려줄까? 인원이 많았으면 한 10등? 그래서 그 정도로 전교권에서 노는 학생은요.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목표가 공부했던 겁니다. 근데 전교 50등에서 100등?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공부 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몇 개 흘러가는 것들을 냅뒀다는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등수가 굳어지면 1학년 때 굳어진 등수가 3학년 때까지 진짜 소수 몇 명 빼고서는 거의 그 성적이 유지가 되잖아요. 왜? 공부 스타일을 안 바꾸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가 거기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응용해 보면은 내가 합격권에 도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을 흘리고 간다. 안정권에 도달하셔야 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꼼꼼히 구석구석 다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초시생인데 나 안정권에 도달할래요. 이거 됩니까?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재시생에게 안정권 목표를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초시생은요. 무조건 합격권 정도를 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짝꿍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근데 내가 재지생인 것 같긴 한데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에 대해서 공부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합격권 정도로 이렇게 1차 목표를 세우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초시생이 갑자기 안정권을 목표로 내가 한 4달, 5달 만에 그 정도 성적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오늘 시간 확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먼저 다 익혀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합격권을 노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시생은 합격권, 재시생은 안정권에 도전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초시생은요, 합격권 80점대. 그런데 재시생은 90점대. 90점대. 틀려도 하나, 많아도 두 개. 이렇게 묶어내셔야 돼요. 꼭. 그런데 초시생은요, 어떻게 돼요? 80점대. 그러면은요, 아까 이제 몇 문제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유가 있는데, 어떤 건 또 내가 느낌적으로 딱 찍어서 맞추기도 하고, 어떤 건 내가 확실히 공부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실수해서 틀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퉁치면 요 정도. 80점대. 통상적으로 공무원 시험 성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다만 최근에 계리직 공무원의 합격 점수가 굉장히 뒤로 밀려 있어요. 몇 번 동안 너무 어렵게 출제를 했어요.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서 지금의 합격 점수는 이거보다도 낮아요. 이거보다 낮아요. 예. 그거보다 낮다면 그거는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이거보다 좀 점수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초시생의 합격권 도달 공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시생은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반드시 나도 맞춘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요. 남들이 틀리는 것까지 신경 쓰지는 말자. 이 얘기입니다. 뭔지 알겠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론에 매달려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맞추는 중요한 문제들을 나도 따라가서 맞추려면 이론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되지. 이거를 진짜로 옛날 기억 살려가지고 시간이 없으니 당일치기 하는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응?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그 했던 당일치기. 여기에서 가끔씩 성공도 하잖아요. 그 기억을 되살려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당일치기 할 때 써먹었던 방법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문제 몇 개 이렇게 추려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걸 거꾸로 이론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범위가 좁은 시험이고, 그리고 그거라도 해가지고 내가 40점 맞느니 60점 맞는 게 낫고, 60점 맞을 거 70, 80점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공부법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상위에 정해져 있는 인원만큼 합격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론을 파고드셔야 돼요. 이론을 파고들면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문제만 보다 보면 이것이 너무 그물코가 커져가지고 그물에 걸리는 내용이 없어요. 별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 실전에서 풀려고 할 때 대응을 잘 못해요. 이거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제시해드리고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합쳐서 이제 기본 심화, 뭐 완결편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텐데 이래 독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이제 개정된 이 교환을 보니 기본 이론으로 금융상식에서 찍어놓은 내용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 기본 이론 저 강의할 때 어차피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품, 우체국 상품들 있죠. 금융 상품들 이런 것들은 빼놓고 강의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자고. 그건 새로운 개정 교환이 나왔을 때 해야 된다고 빼놓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개정될 가능성이 농후한 법령 이런 것들도 공부 안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이론에서 어차피 빼놨고 했던 부분이어서 남은 부분, 이미 강의해놓은 부분에서는 개정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뭐 조금씩 숫자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그런 거는요. 정리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것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강의 보실 때 바뀐 부분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다 넣어드릴 거예요. 많지 않아요. 자막 처리해서 이렇게 넣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기존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기획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찍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낡은 강의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심화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심화이론이라 그래서, 기본이론에서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 또 넣어드렸고, 그리고 심화이론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체국 금융상품들, 여기서 이제 상세히 다뤘고, 그 다음에 또 법령도 여기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요거 뒤에 붙어 있는 심화이론까지 같이 섭렵하시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내용 공부가. 그런데요, 이게 우편상식의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우편상식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찍어놓은 기본이론이 또 어긋날 게 별로 없어요. 개정된 거 별로 없어요. 개정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추가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단원별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추가를 막 이렇게 해놨어요. 양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론 먼저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된 내용만 심화이론을 해드리는 방법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처음부터 다 합쳐가지고 기본심화로 완결편으로 해서 다시 강의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속도만큼 제가 따라가서 강의를 촬영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편상식의 경우에는 예전 기본이론도 아예 폐기하고 그러면은 워낙 이 추가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강의를 따라오면서 1회독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 번 회독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론과 관련해서 1회독할 때 정독하듯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정독하듯이 꼼꼼히 살펴보듯이. 그런데 여기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격권에만 도달하는 거예요. 아, 여긴 너무 어려운데? 여긴 어려우니까 큰 얼개를 보고 난 일단 지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중시하면서 따라가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회독을 1회독만 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론에 대한 회독을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건데,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고요. 1회독을요, 기본심화 꼼꼼히 보자 그랬어요. 꼼꼼히 보고 구조와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요. 2회독으로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내가 잘 이해 못하고 흘러온 약점 부분하고요, 고난도 이론, 이런 부분들까지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는데, 그때까지도 이해가 충분히 안 오면, 그러면은 또 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로 회독하면서, 그때 조금씩 이해되는 걸 넓혀가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수험 공부도 똑같아서, 아는 만큼 이해가 돼요. 아는 만큼. 1회독을 할 때는요, 아는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었던 거를 또 유사한 내용들을 끝까지 또 보고 거의 되돌아와서 다시 보면 이해가 안 갔던 게 갑자기 가. 이런 게 생깁니다. 분명히 그게 생깁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독을 늘리는 방식을 제시해 드리는데 2회독 할 때는 1회독 때 확실히 이해된 거는 지나가세요, 그냥.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또 꼼꼼히 살펴본다 이건 안 되니까 지나가시고 그리고 놓쳤던 거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 다시 보시고 그러면서 속도는 조금 더 빨리 해도 괜찮고 강의 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속도보다 조금 더 배속을 증강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냐? 이것이 3월 언저리까지 너무 늦지 않게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맹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맹 추격할 때 그 맹 한 거예요. 맹렬한 기세로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계리직 공무원이 감옥 수도 적고 또 감옥에 들어와 있는 내용도 적은 편이에요. 일반 공무원보다요 한 감옥의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것만큼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될 때까지 하시고. 매핑 구조와 틀은요, 이것도 제가 금융상식편은 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비만 좀 해가지고 나중에 붙여드릴 건데, 요거를 3회독으로 제가 넣긴 했지만은 어쨌건 여러분들이 요게 만약에 강의가 올라온다 하면은 올라오는 시점에서 수시로 좀 보시면 전체 틀을 다시 보고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틀, 구조를 보는 거,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거, 이거 숲을 보면서 아,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있었지 이걸 떠올려 보시는 연습용으로 드릴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사회독, 이건 저의 시그니처 강의인데요. 이제 사회독,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입니다. 보통 우금이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부수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거의 다 못해요.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는 거를 거의 이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화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건 암기 과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암기를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저절로 암기 노트. 북적북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다가 이렇게 써보면서 빈칸 채워보고 OX 해보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적북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요거 개정판으로 지금 작업 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업이 되어서 나오자마자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암기 확인을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복하시면. 그래서 그 내용들 속에서 계속 이제 익히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시험장으로 갈 때 정말 든든한 나의 우군이 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따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을 블랭크 처리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교재 잘 보시고요. 이 교재에다가 요 매핑의 이 내용도 수록을 같이 해드릴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하다가 뭐 출판사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표한 것이 100%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예요.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이 안에는 기출문제도 좀 넣어놓고 지금도 유효한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칭해서 예상문제들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최종 문제풀이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원 문제풀이까지도 다 꼼꼼히 하면 좋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럴 여력이 좀 안 나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시뮬 모의고사로 계속 돌려보자. 요게 더 좋겠다 해서 오해독을 요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 수강의 명칭이 오독오독이죠. 오독오독. 다섯 번 정도는 보고 가야 돼. 예, 그런데 다섯 번 정도를 보는데 이론을 다섯 번 좀 이렇게 반복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좀 문제풀이까지 포함해서 녹여낸 다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순서대로 따라오시는데 정 나는 이게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이거 1번 1회독 하고요. 1회독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북적북적 요걸로 바로 가시고 외운 다음에 모의고사 보시는 거 그렇게 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시생은 안정권에 도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복과 암기 구석구석 샅샅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난 놓치지 않겠다 해도 흘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 문제 풀을 때 아, 이 부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부분 꼭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공부하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90점 내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게리지 합격의 전략 과목이 됐습니다. 금융과 우편상식 문제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 과목이다.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여기에 주로 올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나머지 과목 이왕 해놓은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유지하시고 게리지게 조금 더 이렇게 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시생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이론, 서머리, 기존 문제집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총 복습을 일단은 빨리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 이론 이론에 대한 복습을요 강의를 통해서도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추가해 드리는 거 다시 보세요. 그리고 우편 상식은 처음부터 다시 촬영했다 그랬잖아요. 우편 상식은 처음부터 조금은 빠른 속도로 좀 보시다가 빠른 속도로 우편 상식을 처음부터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추가된 내용이 나오면 조금 속도를 느리게 이렇게 해서 정속도로 이러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요. 금융상식은 심화 이론으로 추가해 드린 것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편상식은 처음부터 다시 리셋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배속을 빨리 하고 보다가 나 저 내용 아는데 아 복습 그래 좋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 추가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단원별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이제 정속도로 해서 다시 꼼꼼히 더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은 똑같은 루틴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초시생과 관련해서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거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바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뤘으면 좋겠고, 재시생의 목표는 당연히 합격이어야 되고요. 초시생의 목표는 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단기간 합격을 한번 해보자는 정도의 목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단기간의 공부지만 단기간에 합격을 노려보는 것이긴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몇 개월 만에 공무원 평생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시험, 이렇게 되면 매년 시험이 있을 확률이 이제 생겼잖아요. 다음번 시험을 대비할 때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갈 수 있는 토대를 이번 준비 기간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지, 몇 달 만에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 안 따르고 거꾸로 막 문제를 가지고 내용 보고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탄탄하게 쌓아놓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실패 확률이 높아지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내년에 준비할 때에 또 미천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하셔야 단기 합격의 길도 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단기 합격을 못했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 정도 기간을 원래 준비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합격하는 것까지도 대비한다.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단기 합격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보통 강사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마음의 안정도 좀 취해야 돼서 그래요. 이게 마음의 안정. 너무 마음이 급하면 조바심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러다 보면 공부가 오히려 될 공부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에 대한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시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기간 이번에는 꼭 돼야 될 텐데 라는 초조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신감 가지세요. 아, 이만큼 내가 했으면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다져놓으면 돼 라는 마음가짐을 꼭 유지하시기 바라고, 그때그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험이 바로 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게 좀 조언 드리면서 이제 소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이제 우리 바로 강의실로 달려가서 내용 공부 시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린 커리큘럼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제공해주는 커리큘럼이 이 게리직에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요 커리큘럼 믿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합격의 길로 가보시죠. 강의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